안녕하십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데이너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나라의 분통을 터뜨리는 그 붉은 용 악마들에 대한 화형식을 제 서재에서 간단하게 고행하였습니다. 즐겁게 감상해 주시고 즐겨 주시길 바라며, 이 악마들이 이 땅에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고 또 노력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악하고 사악한 붉은 용 악마들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이 땅, 자유로운 이 땅,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화형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두 마리의 악마들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본토 악마죠. 악하고 사악한 놈입니다. 이 시진핑이 이놈을 먼저 화형을 하겠습니다. 이 악마가 동북아시아의 악당 중의 악마고, 이 지금 모든 사태의 그 중심이고 주범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짜고 매운 이 소금밭에서 태우겠습니다. 또 그리고 재작년 10월부터 탄핵 사기 선동, 그 모든 드라마를 뒤에서 조종했던 이 전주 김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살인마, 750만에서 800만 명이라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입니다. 이 자를 화형하겠습니다. 이 돼지와 인공기를 화형하겠습니다. 이 악한 악당이 대한민국에서, 또이 땅에서 사라져야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거기에 또 뒤지지 않는 악마가 있습니다. 이 개새끼는 누군지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악마, 이 개새끼는 성남 모란시장에서 요즘 5,000원에 팔린다고 합니다. 이 카메라가 별로 썩 좋지 않아서 잘안 보이는데요. 이 개새끼는 가훈이 사기와 조작입니다. 사기와 조작이 얘들의 주특기죠. 그리고 한 마리에 5,000원씩 판다 그러는데, 이게 바로 문재앙입니다. 대한민국의 재앙을 몰고 오는 악한 살인마 문재앙. 이 문재앙이가 대한민국에서 인공기를 태우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내가 지금 인공기를 태웠고, 수많은 우리 애국 지사들이 인공기를 태웠습니다. 먼저 이 개새끼부터 먼저 태우겠습니다. 사기 조작의 달인, 김경수의 몸통, 드루킹의 몸통, 이 문재앙, 이 악마 새끼를 태워서 대한민국의 거룩한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겠습니다. 또한 이 악마 같은 놈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누가 인공기를 태웠어? 누가 인공기를 태웠냔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인공기가 대한민국 국민 때문에 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도 태웠고 또 태우겠습니다. 여기 인공기 그려져 있죠? 문제아닙니다. 경찰을 동원해서, 소화기를 동원해서 그 독한 소화기를 애국 국민들에게 쏴서 인공기 타는 일을 막았던 이 악마, 이 문재앙, 내놈이 아무리 막아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 750만 민족 살인마 전주긴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살인마공화국, 인민공화국의 깃발을 반드시 태우고야 말 것이며,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니라. 자, 여러분, 악마 집단 뒤에는 반드시 악마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 이 악마 조직 때문에 끊임없이 이 악마들이 설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마 조직, 악마 기업, 이자들이 돈을 대기 때문에 이 악마 정치하는 놈들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북한 석탄 밀수, 이 밀수에
돈거래를 대행해준 우리은행. 인공기 달력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분통 드라마를 연출했던 악마기업 우리은행. 우리라는 말 자체가 우리공짜입니다. 공산당 공짜예요. 함께공, 우리공, 이 공산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우리은행, 다 이것이 전부 다 이 우리란 말, 즉 공산당, 우리끼리, 공산당끼리란 말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종북 공산당끼리란 뜻입니다. 이 우리은행, 석탄 밀수에 그 자금을 이체해준 그 거래은행, 이 인공기 달력으로 대한민국의 분통 드라마를 연출했던 악마기업, 우리은행 깃발과 이 달력을 지금 소각하고 있습니다. 불태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 악한 기업들을 반드시 응징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기 탄핵 사태 전체 주범이 되는 이 홍석현과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손석희 이런 악마 자식들의 터전이 됐던 중앙일보 JTBC 이 악마들이 이 모든 대한민국의 혼란의 그 원흉이며 그 혼란의 소용돌이의 핵입니다. 이 악마 거짓뉴스 사기뉴스 중앙일보 JTBC를 태워 불태워서 대한민국의 거룩한 자유민주주의와 정직한 언론이 살아나도록 이 중앙일보 JTBC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광고하는 업체까지도 우리는 철저하게 이 구매 거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CJ입니다. CJ. 요 놈들이 CJ 제1재단 이놈들은 정말 악마 기업이죠.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 영화, 빨갱이 영화, 좌빨 영화라는 영화는 다 만들어서 젊은 지성인들을 전부 좌파 사상, 공산주의 사상, 이 750만 민족살인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그런 악마짓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CJ에서 나오는 햇반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조미료라든지 일체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 종북주사파 기업이 완전히 이 땅에서 멸망하고 사라지고 다시는 대한민국의 악흥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CJ 엔터테인먼트, CJ 제일제당, CJ 대한택배, 대한통운, 그 다음에 CJ 영화, CJ 문화, 그 다음에 뭐 그 길거리에서 파는 올리브영 같은 그런 편의점 전부 CJ 겁니다. 우리 아예 철저하게 이자들을 거부하고 이자들을 철저하게 응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직 절대로 이 악마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대한민국이 응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소금밭에서 이 소금동산에서 이 악마들을 태웁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천안함 46 용사와 한준호 준위까지 죽게 만든 이 학살, 살인마, 김영철이라는 악마를 이 워커힐 호텔에 특급방에 재워주고 황제 대접했던 SK. 이 악마는 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우리 용사들과 이 한준호 준위까지 자축게 만들었던 천안함 폭파 사건, 이 배후에 김영철이라는 이 악마가 있습니다. 지금 이놈이 또 우리나라 보고 국민연금에 200조 원을 달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으로 황당합니다. 이놈을 반드시 죽여야 되며 그보다 먼저 SK그룹 자체를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애국 국민의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SK텔레콤 휴대폰을 사용하신다면 즉각 해약해야 될 것이며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사용하신다면 해약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워커힐 호텔은 어떤 호텔입니까?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다가 전사한 미국의 대장 워커 장군의 이름을 따서 기념해서 지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워커힐인데 이것을 SK텔레콤 SK 최태원이가 샀다고 자기 마음대로 이 살인마를 여기다 최고급 호텔에 재워주고 왕대접했습니다. SK는 이 민족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될 이름입니다. 여러분 SK를 반드시 해약하시고 응징해 주십시오. 이것이 애국 국민의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이 악마 기업을 응징하고 악마 기업을 반드시 타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내외에 천명할 것이며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으로 대한민국의 악마 기업, 악마 정치인을 응징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며 실력 행사할 것이며 또 현명한 소비를 통해서 악마 기업을 거부하고 또 불명으로 인해서 그들이 완전히 부서지고 망가지고 부서짐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기업, 정의로운 기업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정성과 그리고 지혜로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동참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이 악마 기업을 없애고 이 악마 기업이 지원을 통해서 성장한 악마 정치인이 사라지고 그 악마 정치인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의 의로운 정치인, 정의로운 정치인이 살아나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 자유 민주 대한민국이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태극전단 대인호 김입니다. 감사합니다.